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 암호화폐 시장은 혼조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며칠째 암호화폐 시장 좀 초록불을 많이 켜줬던 모습 연출했는데요. 오늘은 숨고르기를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리플은 하락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승폭은 좀 많이 떨어졌고요. 다만 라이트코인이나 이오스, 바이낸스 코인 등은 아직까지도 짙은 초록불을 켜면서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혼조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가운데 말씀드렸다시피 네, 바이낸스 코인 0.92%, 라이트코인 6%, 이오스 6%, 이오스와 라이트코인이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인데요. 다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강세를 보이곤 있지만 상승폭이 많이 둔화된 상태입니다. 20위까지로 넘어가 봐도요, 혼조세가 좀 짙은 모습인데요. 모네로 대시 하락하고 있고요. 네오나 메이커 같은 것들은 오르고 있는 모습이죠. 시장 가치 1,354억 달러로 그래도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주면서 알트코인들이 따라와주면서 많이 시장 가치는 올라있는 상태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1.7%입니다. 보고된 거래량 아니고요. 조정된 거래량 기준으로 살펴보시면요. OKEX, 바이낸스, 디지피닉스가 1, 2, 3위 거래 기록하고 있고요. 업비트 같은 경우는 순위를 27위까지 좀 떨어뜨렸네요. 53% 24시간 거래량 줄어들면서 순위가 좀 내려간 모습입니다. 빗썸에서의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비트코인 430만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16만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리플은 하락하고 있고요. 이오스 라이트코인 나란히 빗썸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아침입니다. 업비트 비트코인 430만 5천원 기록 중이고요. 거래대금 가장 많은 이오스 9%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제시세보다 조금 더 큰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리플 1.42%, 이더리움 2% 상승하는 등 업비트에서의 상승률이 국제시세보다 조금 더 높은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1%대로 상승 중입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이 오르고 있는 이유, 물론 오늘은 좀 혼조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가격을 일단 끌어올려줬고요. 비트코인 4천선 아래에서 4천선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강세를 이끈 두 가지 요인이 꼽혔는데 바로 갤럭시 S10과 JPM 코인입니다. 자, 정말로 어떤 것들이 랠리 뒤에 숨어 있는가? 시장에서는 항상 이유를 찾고 싶어 하기 마련인데요. 삼성 갤럭시 S10 관련 기사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새로 발표될 갤럭시 S10의 암호화폐 지갑 기능, 암호화폐 기능이 탑재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소문이 있어 왔죠. 그리고 JPM 코인 같은 경우는 JP모건에서 런칭을 한 건데요. 이렇게 대형 금융기관인 JP모건이 암호화폐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줬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장이 어떤 뉴스에도 그다지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쿼드리가 CX 같은 경우는 대표가 세상을 떠나면서 여러 가지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데 이런 뉴스에도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뉴스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너무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승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터 브렌트 같은 암호화폐 분석가도 있는데요. 지금 구간은요. 급등한 후에 시장이 많이 떨어졌고 이게 다시 원래대로 평균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비트코이니스트는 좀 기술적인 분석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의견 내놨는데요. 일단 MACD가 0 위로 수렴을 하면서 2018년 8월 이후 가장 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CMF 이게 0을 넘어서면 어쨌든 좋은 건데 이것들이 약간은 0 위로 상승해주고 있다는 것도 4천선 위로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주고 있지만요. 그렇지만
어떤 것들도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비트코이니스트도 전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트코인 ETF 관련 소식인데요. 자, 비트코인 ETF 관련해서는 그동안 사실 너무 시장에 많은 말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방향을 정하는데 참고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달라질까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두 개의 ETF에 대해서 4월 5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코인데스크의 기사인데요. 바네크 솔리드엑스 그리고 옵션거래소 BGX 거래소가 공동 제출한 비트코인 ETF 승인 요청 접수 사실을 SEC가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비트코인 ETF 승인을 위한 복수의 규정 개정안 심사에 공식 착수를 한 건데 의미하는 건요, SEC가 앞으로 45일 이내에 바네크 솔리덱스 비트코인 ETF에 관한 1차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걸 의미하고요. 기본적으로 3월 13일까지 의견 수렴의 과정도 거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뉴욕 증권거래소 아르카의 비트코인 ETF를 위한 규정 개정안 심의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아르카 거래소 같은 경우는 1월 28일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ETF 트러스트 주식을 상장하고 거래하는 규칙 변경안을 제출을 했고요. 역시 이날부터 45일 이내에 이 제안을 승인하거나 거부한다는 초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게 지금 시장에 전해지고 있고요. SEC가 좀 바빠진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투자자들의 마음도 급해졌고 또 기대감도 어쩔 수 없이 또 갖게 되네요. 자, 실제 문서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삼성 갤럭시 10이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일단 긍정적인 쪽으로 바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키 저장을 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삼성녹스의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것이 실제로 삼성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보안에 관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됐다라고 직접 발표를 했고요. 현재 시간 20일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갤럭시 10을 사용하는 유저는 곧 하드웨어 월렛을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것인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우세합니다. 여기에 접히는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도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이커머스 자이언트가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선적과 여러 가지 플랫폼 사업에서 활용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M정션 서비스라는 회사는 인도의 대형 철강 회사죠. 에세일과 타타스틸의 합작사인데요. 이커머스 회사로는 또 가장 큰 회사라고 합니다. 이런 회사가 서플라이체인 공급체인을 위해서 블록체인을 도입했다는 소식 또 긍정적으로 전해졌고요. 다섯 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JP모건의 1%도 안 되는 시장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바로 그래프를 좀 보시면요. JP모건의 시장 가치고요. 그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 HSBC, 웰스파고, 시티그룹의 시장 가치인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예를 들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거의 JP모건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시장 가치를 갖고 있고요. 바이낸스, 후오비 글로벌, 비트피닉스, 크라켄 다 모두 대형 거래소격에 속하지만 JP모건에 비교하면 아직 많이 작은 수준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사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신생인 블록체인 암호화폐 거래소가 JP모건을 단숨에 따라잡는다는 것은 오히려 그러면 또 이상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구글 iOS 키보드에 비트코인 로고가 등장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구글이 비트코인.dev 그리고 블록체인.dev를 등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레딧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확인할 수 없지만요. 어쨌든 이 소식 역시도 어떤 의미를 주냐. 구글이 비트코인에 대한 탐구를 어쨌든 시작한 게 아니냐. 이게 확실해졌다라는 의미를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피델리티 대형 기술 기업, 금융 기업이 암호화폐
공식적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죠. 구글도 이런 움직임에 편승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 모아지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리플 관련된 소식입니다. SBI 리플의 참 호의적인 일본의 회사인데 여기에 CEO인 요시타카 키타오가 리플의 시장가치가 2019년 비트코인을 많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리플 같은 경우는 SBI와 많이 합작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플의 상승세가 과연 비트코인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좀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비트코인과 리플을 비교해 봤을 때 시장가치 차이가 꽤 많이 나고 있죠. 비트코인이 700억 달러 기록하고 있고요. 리플이 135억 달러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의견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4월 비트코인 선물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마감을 지었고요. CME 거래소의 2월 비트코인 선물 0.13% 약간 상승한 채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뉴스와 암호화폐 시장 살펴봤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